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로 이 볼이 플라즈마 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플라즈마가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지금부터 이 플라즈마를 밖으로 한번 꺼내볼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 조그만한 동전을 이용해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갖다 대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 동전을 손으로 잡았을 때 손에 전기가 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갑을 껴줄 건데 좀 겹겹이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이걸 일단 꺼주고 올려놓은 다음에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 온! 오! 오? 변화가 없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려져 있는 이 50원 동전에 플라즈마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위에 제가 이 못을 한번 갖다 대 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나무젓가락으로 한번 집어서 갖다 대 볼게요. 잘 안 보이냐? 저희가 동전을 하니까 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더 크게 한번 알루미늄으로 감싸가지고 전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쿠킹오일이 이렇게 쪼글쪼글한 건 저희 영상 중에 전자파 실험한 게 있어요. 그때 썼던 쿠킹오일인데 저희가 항상 끝나고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다시 쓸 거를 염두해서 아껴둬요. 그냥 한번 켜볼게요. 스위치 온! 우와! 와, 지금 눈으로 보면 진짜 잘 보이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카메라에 잘 안 잡히죠. 안 닿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플라즈마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잘. 까비까비. 저희가 저번에 이 영상을 찍었는데 아 이대로 올리면은 안 되겠다, 욕을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찾았습니다. 저번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뾰족한 걸로 하면은 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런 절연 장갑도 직접 준비해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가 저번에 고무 장갑을 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짜릿짜릿해. 그래가지고 절연 장갑을 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와, 봤어요? 오, 최고 길게 뺐다. 봤지? 사실 이건 플라즈마 볼에서 빠져나온 플라즈마 기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뾰족한 것을 갖다 대면 마치 피뢰침처럼 전화가 모이며 이 공간의 공기가 방전되며 스파크가 생긴 것입니다. 와, 봤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지금 플라즈마가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이게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여기에 성량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얇은 알루미늄 호일은 저항이 높은 도체로 플라즈마 볼에서 방출된 전자로 인해 온도가 높게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발화점이 낮은 성냥 머리에 불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와, 그냥 붙네. 이게 전기가 뽑아서 살짝만 닿아주면은 바로 붙어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지금 불까지 한번 봤는데 요만한 스파크로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해볼 거는 바로 어마어마하게 스파크가 좀 많이 커지는 걸 한번 해볼 건데 그게 아직 그 해외 배송을 해서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그래가지고 드디어 해외에서 테슬라 코일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테슬라 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테슬라는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 이런 걸 떠올리겠지만 이게 바로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테슬라 코일인데 거드 설명하고 바로 한번 해볼까요? 오, 뭐야 바로 켜줘. 지금 이게 하자마자 바로 켜가지고 장갑을 끼고 한번 우와 너무 무서워. 만져도 괜찮아? 아! 아! 우와! 아, 깜짝 놀래라! 해볼게요. 아! 따가워? 따가워. 우와! 아! 아니, 방금 맨손으로 나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보람님이. 맨손 할 수 있어. 진짜로? 이게 지금 맨손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말로는. 근데 그래가지고 이 휴지도 혹시 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온!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 뭐야? 원래 뭐가 괜찮아요 지금 휴지가 이렇게 타는데. 아, 진짜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이 플라즈마 안에 있는 걸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Let's get. 저희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살짝 스몰 사이즈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한번 큰 걸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아니 제가 만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 와우! 해볼게요. 우와! 나오는데? 와 대박 대박.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요 여러 가닥 중에 한 가닥만 가고 있는데 위험하진 않진 않겠지만 실험하기에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번 큰 걸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켜볼게요. 와 이게 진짜 찐텐 플라즈마 볼 아닙니까? Let's get it! 와우! 테슬라를? 이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테슬라 코일과 플라즈마 볼이 마치 하나의 회로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안에 플라즈마 기체가 나온 것이 아닌 주변 공기가 플라즈마로 변했다고 할 수 있죠. 아니 손을 넣어보라니요. 아니 진짜 자기는 이거 할 때 심지어 무섭다고 뒤로 엄청 멀리 가놓고서는 나한테 지금 자연스럽게 손 넣어보라 그러네. 아쉽게도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솔직히 처음에 보셨을 때 아쉬웠어요. 낚였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와 장난 아니다. 아 이거 말고 혹시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방영해서 한번 다음 컨텐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